2006년 또 하나의 스타 탄생이 예고되고 있다. 국내 유일 경공 최초 주연 배우로 전격 캐스팅된 마음이.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다. 연기를 위해서라면 이 한 몸 부서져도 좋다. 종횡무진 스크린을 누비며 혼신의 연기를 펼치는 신예 경공 배우 마음이. 이제 녀석의 눈부신 활약상이 펼쳐집니다. 마음이 뜬다 또 레디 액션. 야심한 시각 부산 앞바다.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바짝 긴장한 영화배우 안길강. 보호대에 붕대를 둘둘 감고 손목에 두꺼운 수건까지 대가며 완전 무장 중인데, 바로 그 순간 이글거리는 눈빛으로 집어삼킬 듯 그를 덮치는 한 녀석이 있었으니, 오늘의 주인공 마음이. 지금 마음이는 자신의 주인을 괴롭힌 두목과 최후의 결투를 벌이고 있다. 가자 마음아, 컷컷컷컷. 하지만 연기에 너무 몰입해 있는 녀석. 아, 남자 배우의 급소를 살짝 문 것까지는 뭐 그나마 애교. 계속되는 물고 뜯는 핏발 사는 연기, 결국 실제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괜찮아요? 아, 몇 번 물렀어요. 멍들었어. 화기애애했던 분위기 순간 화기애매해지고, 결국 배우 아저씨 자리를 뜨고 마는데. 띠끼야, 진짜 물면 어떡하니? 아니 뭐 연기에 몰입하다가 실수한 걸 가지고 아직 신인이라 그래요. 10년차 베테랑 배우지만 걔한테 죽도록 물리는 연기는 난생 처음. 아유, 10년 감사하셨네요. 아유, 큰일 날 뻔했어요. 하지만 한숨 돌리기 무섭게 다시 촬영은 시작되고, 좀 전에 실수를 만회라도 하려는 듯 혼신의 연기를 펼치는 마음이. 단 한 장면을 위한 밤샘 촬영. 마음이 오늘도 무사히 촬영을 마쳤다. 아, 저 연기 잘했어요. 어때, 긴글과 길강 아저씨 괜찮은가? 뭘 해야 될지를 알아요. 이 영화의 자기가 주인공인지는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주인공들 보면 혼신의 연기를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놈도 보니까 지가 주인공인지는 아니까 혼신의 연기를 하더라고요. 유일무이 견공 주연. 마음이는 영화 속에서 부모 잃은 남매의 둘도 없는 친구이자 남매를 지키는 든든한 보디가드 역을 맡고 있는데. 야야야. 영화 집으로의 히어로 유승우. 그리고 떠오르는 아역 배우 김향기와 함께 당당히 주연으로 캐스팅된 마음이. 지금 배우로서 첫발을 내딛고 있다. 아, 목욕신이 있는 건 몰랐네. 이럴 줄 알았으면 아 부끄러 때 좀 밀고 올 걸 어떡해. 늘 함께 있고 늘 같이 놀다 보니 이제는 단짝이 됐다는 아이들과 마음이. 어때, 괜찮아요 좀 스타일이? 아줌마. 네? 아줌마. 왜? 오세요. 목욕하지. 하지만 이렇게 친해지기까지 마음이 펑어리 냉가슴을 앓던 시절이 있었다. 어디 갔어 감독님? 감독님, 감독님 아시죠? 나 진짜 싫어했잖아 얘네들이. 사실 그랬다. 마음이와 아이들이 만난 건 지난 겨울. 띵! 마음이 없다. 마음이 어디 갔어? 여보세요? 영화배우, 그것도 주연배우가 된다는 사실에 녀석 마냥 신나고 들떠있었는데, 캐스팅된 직후부터 체력 단련은 물론 연기 연습을 하며 배우 수업을 착실히 받고 있었던 마음이. 그러나 이 모습을 본 승우, 녀석에 대한 첫인상은 너 마냥 좋을 수만은 없었다. 마음도 저렇게 무서운데. 연기 호흡을 위해 아역 배우들과 경공 배우가 서로 친해지는 것이 급선무. 마음이는 정말 잘 보이고 싶었다. 와, 등원다 등원. 난 네 팬, 네 팬. 친하게 지내다. 야, 어디 가? 집으로 또 가? 어디로 가? 이번엔 어디로 가? 사람이 없게. 아, 무서워. 아, 뽀뽀 해줄게.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좋아하네. 하지만 승원은 마음이가 그저 틀렸구만. 아우, 막 몸집도 막 이만하고 되게 크고. 승우야, 우리 친구애가 이만한 뽀뽀 한번 하기. 이리와, 이리와. 저게 막 무섭게 느껴져요, 막 왠지. 승우도 이 지경이었으니 7살 향기는 뭐 말할 것도 없었는데. 아유, 향기야, 참 귀엽게 생기네. 아유, 귀여워. 아유, 아유. 마음이가 쳐다보기만 해도 겁을 먹었던 향기. 게다가 아유 예뻐라. 아유 일로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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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와.
너무 귀여워 얼굴을 만진다는 게 그만 향기에 눈을 찌르고 말았으니 마음이 민망, 허망,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었다. 도대체 왜 애들은 내 마음을 몰라주는 걸까? 어떻게 지금 달려가서 다시 한번 뽀뽀해주면 알아줄까? 아니야. 저기 이럴 게 아니라 승호야, 향기야, 놀아줘. 그랬던 마음이가 지금은 향기에 둘도 없는 짝꿍. 촬영 중 짬이 날 때마다 어린 향기가 심심하지 않게 늘 곁에서 놀이 친구가 되어줬다는 마음이. 나도 해줄게. 뽀뽀뽀뽀. 마음이는 단순히 영화를 같이 찍는 경공이 아닌 진정한 우정을 나누는 친구로 자리매김하고 있었다. 동료 배우들과 친해지자 마음의 여유가 생긴 마음이 이제부터 스태프들에게도 여간 재롱을 부리는 게 아닌데. 형 멋있어? 대리 멋있어? 멋있어. 알아. 나도 알아. 언니 이뻐? 이뻐? 언니 이뻐? 아 이거 참 뭐라 그래야 되나. 미워. 다른 언니 한 번. 아 그럼 어떻게 해? 내가 솔직한 걸. 어? 이뻐? 아유 이뻐 내 스타일이야. 이뻐. 아유 이뻐. 언니 이뻐? 아 이뻐. 촬영장의 분위기 메이커로 영화계의 최간둥이로 혜성처럼 등장한 경공 배우 마음이. 마음이 누구냐 넌? 챔피언 타이틀을 다 받은 게거든요. 국내에서 아마 정견정을 통틀어서 두 개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건 이게 다리 혼자법입니다. 사실 마음이는 각종 대회에서 우승을 휩쓴 명견 중의 명견. 이렇게 최우수 지도수상이라든가 그런 것을 이제 전문 조련사도 아닌 아빠한테 최우수 지도자상의 영광을 안겨줬다고 한다. 다리가 그만큼 뭐 뛰어난 개였기 때문에 제가 훈련을 정말 좀 이렇게 편하고 쉽게 할 수 있었던 부분이었었고 다리는 저에게 대한 뭐 상당한 행운이었어요. 만나면서. 그러나 아무리 경공계의 베테랑 명견이라 해도 마음이는 영화계에서는 초중의 왕초보. 진정한 배우가 되기 위해 세계 각국 선배들의 영화를 모니터하며 짬짬이 연기 수업을 받고 있었는데. 이렇게 있어야 된단 말이야. 니처럼 뭐 땅에 코 냄새 맡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아 그렇게 하니까 걸을 땐 고개를 들고 이렇게. 잘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약속해. 알았어 약속. 만세. 아, 믿으라니까 그냥. 믿어. 가만 있어. 고난이도의 연기가 많이 들어간 시나리오거든 저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일본의 뭐 하치 이야기라든가 킬 영화를 이렇게 보면은 그다지 연기력이 많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저희는 그 이 글을 쓰신 작가분께서 상당히 지금 난이도가 높게 지금 글을 썼어요. 영화 시나리오의 절반 이상이 마음이 기다려. 마음이가 직접 연기를 해야 하는 상황. 신데렐라는 간단한 신데렐라 놀이 연기부터 다양한 시선 처리에 표정 연기까지 지금 맹연습 중이다. 느끼하게? 워터? 마가린? 뭐? 오일? 잘못하고 미안해하는 그런 표정이. 누가 그랬어? 이케요? 명숙한 두뇌와 타고난 끼를 겸비한 마음이 명배우견이 되는 건 시간 문제인 듯 싶었다. 그러나 녀석이 자타공인 주연 배우가 되기엔 너무나도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으니 바로 시도 때도 없이 발동 올리는 요요 식탐. 그저 색깔 좋고 크기 적당한 것만 보면 아유 또 그분이 오시네 그분이 와 오셨네. 향기야 나 잠깐만 맘만 보는 거야 이건. 안 먹어. 맞아도 소용없다. 한 번 입에 들어간 건 무조건 삼켜야 직성이 풀리는 녀석. 아이고 양. 아유 무지가 너. 아 왜 그래 이게 은근히 맛있다니까 이게. 따라 먹어야 되는데. 마음이의 못 말리는 식탐에 스태프들도 아빠도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 누가 보면 열흘 굶긴 줄 알겠다. 목보대왕 마음이 녀석 연기 인생 최대 난관에 봉착했으니 바로 차려진 밥상 앞에서 넘치는 식욕을 잠재워야 한다. 참아야 돼. 주춤없이 떨어지는 침. 어우. 평소엔 아빠 말이라면 죽는 신용도 하는 녀석이지만 뒤로 얼마큼 이만큼 갔으면 됐지. 얼마나 가 이만큼 갔으면 됐지. 뒤로. 아 이게 어떻게 해.
밥 앞에만 서면 180도로 달라지는 통이 시작부터 난항이다. 기다려. 최고 힘든 것 같아 이게. 먹을 거 앞에 좀 달려가세요. 아, 그러니까 워낙 먹을 거 좋아해서 이게 다른 거보다도 다른 연극보다 더 힘든 것 같습니다. 하염없이 줄줄 흘러내리는 침 때문에 촬영은 점점 지연되고 뭔가 대책이 필요한 상황. 밥 안 보이면은 최후의 선택. 밥을 치워라. 우선 딴 데다 비울게. 여기 애들 볼게. 빈 그릇으로 할 거야? 빈 그릇으로. 빈 그릇 안 돼. 그것만 냄새라도 맡게 해주세요. 냄새라도. 빈 그릇만은 안 돼. 안 돼. 휑한 밥상. 녀석 의기소침해졌나 했더니 이게 뭐야? 이 시큼한 냄새. 이거 뭐야? 이거 좋아. 이거 이렇게 쭉쭉 찢어 먹으면 좋은데. 어느새 김치에 몰입했다. 예. 이거 뭘? 이게 지금 뭘 밥을 설거지한 거? 어떻게 한 톨도 안 남을 수가? 이런. 텅 비어버린 밥그릇에 허한 마음 주체할 수 없는데. 아쉬운 대로 녀석을 달랜다고 넣은 것은 팔랑 어묵 한 조각? 마음이 완전히 마음 상했다. 알았어. 안 먹어. 아주 장아치면 안 돼. 벌받아 치사하게 정말 그런 거 아니야? 아니야. 이대로는 도저히 촬영 불가. 밥상 다시 원상 복귀. 자, 마음이도 달랠 겸 식사 장면부터 찍기로 했다. 먹으면 돼. 응? 밥 이따 먹어. 그러면은 꽉꽉꽉 이렇게 후딱 먹어야 돼. 응. 그건 잘하지? 악사비오 좋아요. 액션. 자, 액션 소리가 떨어지기가 무섭게 연기에 몰입하는 마음이. 역시 먹는 연기 하나는 일품이다, 일품. 야, 그러다 밥 코로 들어가겠다, 코로. 컷! 아니, 저 이거 NG야. 연기가 실감이 안 났어. 한 번만 더 찍자 그랬으나. 오케이! 야, 오케이입니다. 아휴, 내심 아쉬움이 남는 마음이. 이 순간 녀석의 레이드망에 뭔가가 포착됐다. 아하, 결국 향기 밥에까지 입을 대고 말았다. 나 이거 먹으면 어떡해? 뭘 어떡해, 먹는 밥인데. 너만 배불러. 그냥 나도 좀 먹으려고 그랬는데. 미안해. 이거 숟가락에도 밥 풀 남아있네. 이거 줘봐, 이것 좀. 마음이 정녕 밥 앞에서 이대로 무너지고 마는 걸까? 야! 지긋지긋한 식탐! 식탐! 창피스러워, 진짜. 결국 허를 자처한 마음, 배우 인생 절체절명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바로 그때, 마음이와 너무 닮은 녀석이 촬영장에 나타났다. 주연 배우 교체설까지 나도는 가운데 과연 이 녀석의 정체는? 하루도 바람잘 날 없는 경공 배우 마음이의 충무로 입성기 제2화 마음이 신나네. 다음 주를 기대해 주십시오.